자, 계속해서 대구, 경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여전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그 지역 확진자 수 얼마나 늘었습니까?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대구, 경북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3,700여 명입니다. 어제 오후 4시보다 하루 사이에 440명 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나눠서 치료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오늘 오후부터 경증 환자들 일부를 대구시 동구 신서혁신도시 안의 중앙교육연수원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추가 병실은 160실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추가 병실이 부족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경북 영덕군에 있는 연수원을 치료센터로 제공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완공된 삼성전자 영덕연수원은 삼성 임직원과 가족들이 쉬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영덕연수원 치료센터는 이번 주 안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관심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쏠렸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 가평군에 있는 신천지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사죄를 구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앞으로 사태 수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보건당국에 잘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회 등의 시설이 폐쇄돼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지난달 29일 경기 가평군의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